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울증으로 오늘이 이제 6주차째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7가지로 제가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본다. 두 번째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네 번째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섯 번째 이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영성 생활을 해야 한다. 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한다. 해서 읽어보자면 첫 번째, 병이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특성으로 본다. 그래서 선순환, 악순환의 문제로 본다. 단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본다.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조울증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관점은 금물이다. 특히 우울증 시기에 절대로 자신을 자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써뒀죠.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렇게 이제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해야 된다. 라고 이 내용 이제 강의를 했던 걸 유튜브에 이전에 했던 강의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조울증을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무조건 재앙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너무 이 병이다 하는 이 생각에 지금 다들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거는 조울증만이 아니라 저는 조현병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거를 병이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이건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볼땐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이제 없앨 수 있는 걸 가지고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없앨 수 있는 걸 가지고 없애야 된다 하면은 그것도 뭐 그래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없앨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꼭 없애야 되나 하고 하는 의문이 드는 판인데. 더욱이 이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닌데, 마치 없앨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거는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니까. 이건,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정상, 이상, 이렇게 나누는데, 대다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대다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대다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뭘 하는 거, 이건 정상이고, 대다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혼자만의 어떤 독특한, 뭐를 생각을 한다, 자기 혼자만의 독특하게 느낀다, 뭐 한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제 독특하다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독특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개인에게 스스로가 괴롭다든지 아니면 남을 괴롭힌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 기존에 그러니까 이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병이다. 이건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규정하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자체에 이제 물음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런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출발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신의학적 관점은 그 출발점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상과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과 이상 또는 정상과 비정상,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달리 생각한다. 저는 이것을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선순환, 악순환 이 이야기는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쭉볼때이 조현병 조울증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을 저는 선순환, 악순환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라고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저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의 기질적 특성, 그러니까 조현 특성이라는 게 있고 조울 특성이라는 게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조현 특성, 조울 특성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병이기 이전에 그들의 어떤 바꿀 수 없는 타고나면서 제가 왜 기질적 특성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것이 태어나서 학습에 의해서 습득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 뜻이 내포될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현이라고 하는 특성, 조울이라고 하는 특성은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조현으로서의 어떤 기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어떤 그의 고유한 어떤 색깔을 지니고 태어난다. 조울도 조울이라고 하는 기질적인 색깔을 가지고 태어난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질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재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로 따지자면 어떤 사물은 쇠고 어떤 사물은 나무고 이런 쇠라는 속성이 있고 나무라는 속성이 있고 등등 하듯이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조현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조울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제가 늘그 이야기 하잖아요. 조현 기질에서는 조현 기질을 지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위험한 곳, 사람들을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안전이 보장되는. 그래서 새로운 환경, 익숙한 환경에서는 괜찮지만 새로운 환경에만 들어가면 이 경계심이 작동을 해서 주변 위축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등등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현 기질을 지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다. 혹시나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안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 엄청난 크기의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까 해서 절절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고 싶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그런데 여기서 불행히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으면은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든지, 또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내가 해준다든지, 이렇게 관계에 초점을 두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조울증인 사람들은 이 사랑,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채택하는 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대단한 걸 성취하는 거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중심적이고 성취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일중심적이고 성취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요번에 어떤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때 당시에 그 자신이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인하는
항상 이 보면은 인생이 성취 중심이고 무엇인가에 올인하는 방식인데, 그때그때 그때 이 시기에 따라서 내가 이 올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다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내 관심사가 좀 바뀌고 나면은 이 사람들하고 그전에까지 그렇게 매일처럼 연락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연락 안 하고 다른 또 새롭게 내가 지금 올인하는 이 사람들하고만 열심히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인간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안정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조울증인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배신감을 느끼기가 되게 쉽죠. 그전에까지는 그렇게까지 매일처럼 연락하고 엄청 친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사람이 갖다 연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 그전에까지는 전화하면 엄청 살갑게 전화받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는 이제 연락이 뜸해서 연락해보면 그냥 뭐 무덤덤하게 그냥 왜 전화했느냐는 식으로 크게 반갑지 않게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 하여튼 그런 어떤 모순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아무튼 조현병인 사람과 조울증인 사람은 나름대로의 그렇게 어떤 그들의 특질을,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욕구가, 그러니까 여기 안전의 욕구, 그리고 이게 이 친밀감의 욕구 내지는 성취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게 매우 중요하고, 또한 양쪽에 다 공통으로 있는 게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욕구를 지닌 사람이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생활 환경에서 이 욕구들이 잘 충족이 되고 자신이 가진 이 특성이 환경하고 환경으로부터 잘 지지받고 격려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특성이 좋게 발휘가 되어서 삶이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도 그렇고 조울도 그렇고 다들 기본 특징이 뭐냐? 무엇인가에 엄청나게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착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생각으로, 머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머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어서, 생각이 많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 생각이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서로 연결 짓지 않는, 전혀 서로 다른 이것과 이것을 자꾸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이런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창의력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창의력이 발휘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선순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 특질들이 쥐어박히고, 자신의 이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악순환으로 가게 된다. 악순환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창의력으로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상 쪽으로 빠지게 되고, 엉뚱한 집착으로 빠지게 되고, 쓸데없는 고집으로 빠지게 되고, 등등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서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인간관계라든지 자기 하는 일에서.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래서 적응을 본격적으로 훼손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발병했는 시점에서 보자면 이미 악순환으로 한참 동안 들어와, 이 악순환이 수년에 걸쳐서, 이거는 단지 그냥 수년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땐 적어도 10년, 20년, 적어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발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발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 지금 이 악순환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세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이 조현 특설, 특징, 조울 특 자체, 그러니까 조현 기질, 조울 기질 자체, 이 자체가 병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일반인보다 열등한 것도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인이 갖지 않은 좋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에 아주 몰두하고 집착하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조현병인 사람들이 만약에 어려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자기의 이 기본 욕구가 잘 충족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안전의 욕구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신의 환경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아주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이런 환경.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화목의 욕구가 충족되고,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되고.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거는 나도 남들한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있는 사실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실대로 말해주고, 이런 것이죠. 이렇게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는 자기가 자신의 생각에 몰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는,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이것이 지지받고 격려받을 때, 이것이 핀잔 듣고 구박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에 몰두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명한 곤충학자, 누구죠? 파블로인가요? 유명한 곤충학자고 어려서부터 맨날 개미만 쳐다보고 그렇게 지내는 그것이 쥐어박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걸 가지고 식구들한테 재잘재잘 이야기할 때 식구들이고 잘 들어주고 이런 방식이죠. 등등 이렇게 되다 보면 자신은 그 곤충에 대한 그 관심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다가 보면 거기에서 유명한 곤충학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남들이 이때까지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내고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현 특질을 지닌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볼때 이게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학자가 되면 아주 유명한 대학자가 될수 있는 기본 자질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걸 두고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제 조현 특질과 조울 특질이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조현 특질은 끊임없이 웅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를 두고 깊이 생각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조울도 마찬가지인데, 조울은 이게 안으로 파고드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조울은 이것을 세상에서 자기가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현은 남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신의 관심을 추구하는 이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조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는 이 행위를 남들이 박수 쳐주느냐, 쳐주지 않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현하고 조울은 서로 간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생각을 하는 꽂히는 필이 받는 게 서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조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미술에 꽂힌다, 음악에 꽂힌다, 뭐를 한다라고 할 때에, 또는 과학이든 어떤 영역이든 다 가능해요. 조현도 모든 영역이 필이 꽂히는 게다 가능하고, 조울도 모든 영역에 필이 꽂히는 게다 가능한데, 이제 조울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남이 하는 그대로를 답습할 수가 없다. 아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면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그림을 단지 모방하는 데에서는 자기는 절대로 만족을 못 하거든요. 자기 안에서 더 좋은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하지는 못해요. 음악을 해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해도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 거죠. 그런 방식이고, 뭐 이것은 과학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남들이 하는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서 꺼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학을 한다라고 할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조현과 조울은 훨씬 더 실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다든지,
등등 이런 데에 자기는 흥미를 느끼고 등등 이런 성향이 있고, 조현은 그것에 비해서 이것을 세상에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되건 말건 그건 관계없고, 본질이 뭐냐, 원리가 뭐냐, 오직 그것을 탐구하는 그런 방식이 조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현과 조울은 제가 볼때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아무튼 그 차이점도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것이 둘다다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본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순환으로 가면 좋을 텐데, 불행히도 이것이 이제 악순환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필히 곤충이면 곤충, 또는 내가 공부한 어떤 수학의 원리면 수학의 원리, 뭐 어떤 과학적 현상이면 과학적 현상, 이런 것에 관심이 가서 계속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머릿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학문적인 성취가 있어서 그쪽으로 나아갈 텐데, 또는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림에서 어떤 중요한 디테일이든 뭐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 그림이 계속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려내지 않는 어떤 그런 특이한 어떤 그림이 점점 해서 발전을 할 텐데, 이것이 불행히도 이것이 선순환으로 가지 않고 이것이 악순환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 관심사가 엉뚱한 데 꽂히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문의 공부하는 내용에 관심사가 가서 계속 책을 읽고 계속 그 공부에 몰입하고 또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것이 불행히도 옆집 사람한테 가버린다. 옆집 사람이 혹시라도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닐까, 요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옆집 사람에 대해서 몰두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별의별 상상력이 다 동원이 되고 등등등등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망상으로 빠지게 되고, 피해 망상으로 빠지게 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환청도 듣고 환시도 보게 되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엉뚱하게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울증도 마찬가지고, 조울증도 이것이 선순환으로 잘 가게 되면은 어떤 응용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그것을 사업 수완이 있어서 사업을 해서 그걸 많이 유통을 시킨다든지, 또는 뭐 아무튼 음악이든 미술이든 또는 다른 정치도 그렇고, 어떤 영역에서든 자신의 이 창의력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텐데,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텐데, 불행히도 이 외로움에 절절매게 되면, 내지는 인정욕구에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제가 했는데, 이 외로움, 이것이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충족이 되면, 이것이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것이 충족이 되고, 인정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되고, 성취 욕구도 그렇고, 다 이런 그의 주요 욕구들이 상당 부분 충족이 되면 딱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조현병도 마찬가지로 딱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조울증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딱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안정이 되어 있으면 이 기본 관심사가 좀더 다,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공부를 하면 성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뭐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면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조울증은 문제가, 무리수를 쓴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울증은, 자, 외로움에 절절매게 되면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 외로움으로 더 벗어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부모의 인정과 칭찬을 지나치게 바라게 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거나, 또는 집을 떠나서 다른 어떤
부모한테는 도저히 이걸 기대할 바가 없다 하게 되면은 이제 사춘기 이후가 되게 되면 이성의 눈을 뜨면 이성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된다라든지 또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공부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항상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모든 시간을 다 공부에만 올인한다. 너무 모든 시간을 다 어떤 내가 하는 일에만 올인한다. 모든 시간을 다 무엇에만 올인한다. 이런 방법의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인가 성과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머지 삶에서 흘리고 지나가는, 못 챙기고 지나가는, 그래서 삶에 비어버리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또 무리수가 생기게 되고 해서 결국은 언젠가는 이것은 유지가 못 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생이 악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 한동안은 무엇인가 집착해서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또는 오히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근데 이면에서는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되면 더 이상 이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삶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조현병과 조울증의 문제를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보다 못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과 다르다. 다르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이지. 그런데 정상과 이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정상은 옳은 것이고, 이상 또는 비정상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이래야지만 된다. 요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현병과 조울증의 문제를, 조현과 조울의 문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서로 다르다. 보통 사람들의 특성과 조현 기질은 다르다. 보통 사람들의 특성과 조울 기질은 다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들은 조현 기질을 지닌 사람이나 조울 기질을 지닌 사람은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름의 특이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특이함은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 기질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설명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의 기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질이 나무라든지, 재질이 쇠라든지와 같은, 또는 과일로 따지자면은 누구는 수박이고, 누구는 참외고, 누구는 사과고, 그런 것처럼 본인만의 고유한 색깔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이, 조울에서는 더욱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울을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서 조증을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 조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우울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조증이 올라오지 않게 하고 우울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조울 약을 먹는다, 조울증의 약을 먹는다, 치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조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후로는 조증이 두번 다시 안 올라온다, 이후로는 우울증에 두번 다시 안 빠진다, 그렇게 되는 게 치료냐? 그게 아니고, 아무리 약을 먹고, 약을 세게 먹어도 그렇지만,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잘하고 하더라도, 어차피 조증은 오게 되어 있고, 우울증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조증이 올라올 때 심하게 올라오던 그 정도를 좀 낮추어서, 이전에 조증이 100만큼 왔다라고 한다면, 한 절반, 한 50만큼 오게는 만들 수 있겠죠. 조증의 정도를 덜 심한 정도로, 우울이 올 때에도 우울의 정도를
덜 심한 정도로 오도록금은 약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기타의 다른 어떤 관리법들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좀덜 강도가 좀덜 심하게 오도록 만들어줄 수는 있고 또한 빈도가 조금 더 뜸은 오게끔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혀 오지 않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오지 않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 약을 엄청나게 세게 써야지 되는데, 약을 엄청나게 세게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증은 안 올라오는데, 대신에 우울이 엄청 길어지고, 우울이 엄청 심하게 와요. 흔히는 조울증 치료에서 약을 너무 세게 쓰면. 그러니까, 그래 놔놓고, 조증 안 올라오게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약을 세게 써가지고 사람이 계속해서 우울하게 지내게끔 만들면 그건 우리가 치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울증 당사자들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을 하자면, 조울증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증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조울증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조증은 오히려 신나고 자기가 오랜만에 그래도 세상을 좀 살만한 기분이 들고, 좀 정말 나라고 어깨 딱 펴고 살아보는 시기니까, 조증은 어떤 면에서는, 조울증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좋은 거죠. 뭐, 아주 심한 조증에 대해서 엄청난 사고를 치는 거 말고, 경조증 정도일 것 같으면, 그 시기는 엄청 좋은 시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데, 조울증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증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괴로운 건 우울이 문제라고요. 우울이 자주 오고 우울 시기가 되면 특히 괴로운 게 우울 시기가 되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이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울이 힘든데 주변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울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덜 가족들을 덜 괴롭히니까 우울 시기에는 뭐, 지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지. 그 모습을 지켜보기가. 나한테 직접 피해가 안 오니까. 우울 시기는 가족들 입장에서 문제가 안 되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증 시기에 각종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또 평상시에는 얌전하던 애가 조증 시기가 되면 부모한테 막 공격을 해오고, 뭐, 반항을 하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나 주변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조울증에서. 그런데 의사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상당수가 조울증 치료에서 조증이 안 올라오게 하는 거를 목표를 두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지나치게 세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생이 가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를 잘 알게 되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조건 이걸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이들의 이 특성이 어떤 건가를 잘 알아서 이 특성이 자신의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잘 발휘되면서 살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해줄까? 이걸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주면 되는데, 흔히 그의 특성이 잘 발휘가 되면서 살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이거를 치료의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대로에만 치료의 방향을 잡다가 보니까 결국 약을 쓰더라도 약을 세게 쓰는 전략을 취하게 되고, 또 삶에서도 무엇이든지 자꾸만 사건 사고를 칠까봐 자꾸 못하게 하고 재발할까봐 사건 사고를 칠까봐 자꾸만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제지하고 등등 인생을 자기 뜻에 맡겨주지 않고 자꾸만 주변에서 지나치게 그의 삶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치료라는 미명하에 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완전히 한 사람의 삶을 그냥 망쳐놓는 정말 한 사람의 삶이 우리가 흔히 뭐 꽃으로 비유하자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들게 만드는 그냥 정말 인생에서
별다른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게끔 만들면서 그걸 우리가 치료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 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특질이라고, 특성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 나쁜 게 아니야.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 기본 특성 자체는. 그래서 이 기본 특성이 잘 발휘가 되면 되는데, 이 기본 특성이 잘 발휘가 되지 못하게끔 환경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등등 하다가 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가서, 악순환으로 가서, 이게 결국 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병 자체는 고쳐야 되겠지만 병 자체를 고친다는 말은 이것이 삶에서 부적응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 것. 일을 하는 데에서 장면에서 심각한 여러 가지 일을 못 한다든지 아무튼 일하는 장면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 것 등등. 아무튼 그가 이렇게 돼서 스스로가 고통을 받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하는 이런 방식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스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없애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악순환을 멈추고, 지금 악순환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거냐?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거냐? 이걸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도 늘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려고 하게 되면은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다른데 그 내면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워야 되는 건 이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환경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이 환경 에서 악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그 환경을 바꿔서 선순환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촉진해주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 환경을 바꿔주는 것. 이것은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이죠.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의 내면을 바꾸는 것과 그의 환경을 바꾸는 것. 그의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의 환경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각자가 서로 해야 될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순환을 아무튼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이런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제 이야기가 그것이 강점으로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그렇기 때문에 조현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방식, 조울의 특성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방식의 그런 방식의 어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선순환으로 돌아서면, 그것이 삶에서의 강점으로 발휘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그 특질이 발휘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휘가 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그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건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하기가 쑥스럽지만, 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선물이다, 축복이다, 강점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 제 스스로가 이제 양극성 장애 2형입니다. 제가 조울증입니다. 양극성 장애 2형입니다. 저는 이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 자신이 남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고, 특이하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대학 다니고,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서 임상 심리학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들어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제가 3년간 임상심리 레지던트를 할 때, 그때의 저 자신에 대해서 저를 이미 조울증이다, 양극성 장애다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제 경우에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저의 이 조울증 특질 때문에 삶에서 좋았던 점들도 많고, 삶에서 힘들었던 점들도 많아요. 삶의 기복도 많고. 그래서 제 삶의 명과 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삶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제가 어떤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자면, 그래도 대학 교수를 했고, 또 학회 회장도 하고, 한때는 뭐, 보건복지부의 어떤 위원도 맡아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뭔가 내 잘났다라고 하고 살았던 겉보기. 그리고 또 하지만 이면에서는 저도 늘 외로워서 절절매고, 또 집사람하고의 불화도 심했고, 방황도 많이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돈 사고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고들을 많이 치면서 살았던 이런 그게 있죠. 그래서 밝은 면이 있고 제 삶에서 어두운 면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못 해냈던 일들을 했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쳐서 또 괴롭게 지내야 됐던 시절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기복도 많고 굴곡도 많았지만, 자, 이제 이것이 강점이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제가 조울 성향이 저 자신의 이런 어떤 양극성 장애 성향, 조울 성향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에 흔히 책에 나오는 수준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쓰여진 거를 그대로 읽고 종합하고,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이야기들을 종합 정리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그것을 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것으로 자기가 이야기하고 사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지식을 내가 요약 정리를 했지만, 내가 창의적으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바는 없는 이런 학자들이 상당수 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자도 공부하는 사람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아무튼 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현도 그렇고 조울도 그렇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 조현도 그렇고 조울도 그렇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을 관련 지어서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등등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남들이 써놓은 거를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항상 의문 부호를 붙이고서 공부를 하면서 제 경험하고 대조해보고 등등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조현도 그렇고 조울도 그렇고 하나를 물고 늘어지면 집착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경우에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옆집 사람을 붙들고 물고 늘어진 게 아니고, 또는 직장 상사를 붙들고 물고 늘어진 게 아니고,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것을 평생 동안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죠. 그 바람에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드디어 저 나름대로의 관점이 생기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선순환, 악순환으로 본다라든지, 또는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망상, 환청, 이거 이야기 다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라든지, 이거는 책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최신 연구들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존의 논문이 예를 들어서 뭐 100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열심히 잘 들어줘라라고 하는 쪽은 소수죠. 그런데 저는 무엇이 참인지를 저 나름대로가 보다 더잘 판단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자꾸 생각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아직까지 이런 선순환이다, 악순환이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어떤 근거를 내놓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남이 생각하지 않는 차원의 거를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게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논문을 읽으면서도 정말 소수 의견이지만, 아, 이것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환청, 망상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현병 조울증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 노출이거든요. 자, 심리적 안정, 안정이 출발점이다. 안정시켜주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노출을 무조건 촉진시켜라. 당사자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해. 자기 노출과 사회적 지지. 이두 가지가 치료적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노출을 끊임없이 자기 노출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경청해줘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 그러니까 가족의 지지가 무척 중요하다. 가족이 고쳐줄라 하지 말고, 가르칠라 하지 말고, 고칠라 하지 말고, 무조건 네가 옳다라고 지 편을 들어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두 가지, 사회적 지지와 자기 노출. 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 노출이 중요한 핵심 변인이다 하는 건, 이건 논문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00% 일치된 의견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계통은 의견이 중구난방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로 이렇게 수렴되고 정리가 된게 없는 정신과 영역은, 내지는 심리치료 영역은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뭐 등등은 중구난방이에요. 아직까지 학자들도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께서도 전문가들을 만나면,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족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현재 이 분야의 실정이에요. 논문들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길을 잡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공부했는 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이렇게 전달하는 강의를 할수 있게 된 것이 저의 이런 조울 특성, 양극성장애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현과 조울을 두고 화두로 잡고, 조현병이 무엇인가, 조울증이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맞는가,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가족들이 당사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책에서 공부했는 것과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 제가 관찰했던 것과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저 나름대로 이야기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계속 저는 제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정리해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책으로 써내지는 못하고 이렇게 강의로만 아직 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자체가 뭐냐면, 제가 양극성 장애, 조울증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능한 것이지, 제가 양극성 장애, 조울증 이런 특성이 없었다면 이런 건 애초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자, 저의 이러한 강의가 나중에 잘 정리가 돼서 제가 어느 날인가 책이라도 이제 잘 쓰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결국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선물이고 축복의 강점이 드러난다. 자, 이것은 지금 이야기했는 건 일에서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제 개인의 삶을 두고 이야기할 때, 제 개인의 삶이 한편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고달팠어요. 제가 제 스스로 느낄 때, 제 삶이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되고 꼬나박을 때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집사람하고의 관계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완전히 험악하게 싸우는 시절도 있었고 등등하니까 뭐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말로 안정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이 안정을 못 이루고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살았던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이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이 삶에 대해서 저 자신이 안 좋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겪으면서 저 자신은 스스로 느낄 때에는 많이 성장해 왔다라고 느끼고 있고 많이 성장해 왔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의 삶과 비교하면은 나름대로는 참 자유롭게 살았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많은 경험들을 했다.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인생을 풍부하게 살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총천연색으로 살았다 하는 거죠. 색깔로 보자면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삶에 대해서 그래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삶 자체도 이런 저의 개인사 자체도 힘든 건 많았지만 어쨌든 풍부한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딱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냥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들 자신이, 나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 또, 저 같으면 배가잖아요. 성이 배씨인데, 내가 배가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아버님, 이 아버님과 이 어머님한테서 태어났다는 것 등등 이런 거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졸업했다, 무슨 중학교 졸업했다, 무슨 고등학교 졸업했다, 또 대학교 뭐 어느 대학교 졸업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지만 고려대학교 졸업했다. 이런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전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감사 훈련 쭉 20년, 30년째 감사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권도갑 교무님이라고 전북 익산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한테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학은 어떤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냐? 자기가 다니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다. 자기가 졸업한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대구대학교에서 25년간 교수 생활을 했지만 대구대학교 학생들은 대구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분은 주로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한테 원광대학교가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너는 생각해야 된다. 왜? 왜 제일 좋은 대학이냐? 내가 다니는 학교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들으면서 참 맞는 이야기다라고 공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자, 조현병과 조울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환자들 중에 때때로 보면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병원에 가서 옛날에 당신 나 오진이었으니까 그거 바꿔라라고 지금은 정상이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뭘 써라 이렇게 병원에 항의하러 가는 환자들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한때 자기가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조울증 증상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이제 지나서 지금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나았단 말이에요. 내가 나았으니까 나는 조현병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도 나는 조현병이 아니었다. 내가 조현병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나을 리가 없다. 조울증이었으면 이렇게 나을 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찾아가서 그거를 항의하고 이러는 환자들이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이거는 뭐를 잘못 생각하느냐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병하면 무조건 평생 조현병이고 평생 조울증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현병 그 시절에 조현병이었다 하면 이후에는 조현병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는 조현병은 조현병인데 조현병의 레미션 스테이지다. 그러니까 관액이다. 조현병의 관액이다.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시기. 그러니까 그래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한번 진단을 받으면 뒤에 가서 아무 증상이 없고 말짱하다라고 해서 그럼 이때 진단이 잘못되었던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진단은 그대로 진단이 제대로 내려졌다면 그건 맞는 거고 뒤에 나아진 거는 나아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액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해서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아무 탈 없이 지났다. 라고 하더라도 조현병 조울증에서는 우리가 관핵이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완치되었다라고 표현은 못한다는 거예요. 관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증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관핵이다라는 표현이고 완치라고 하는 건 이제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뜻인데 그걸 그런 건 조현병 조울증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든지 10년 세월, 20년 세월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냈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20년 만에도, 30년 만에도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게 조현병이고 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번 조현병, 한번 조울증이 있었다 하게 되면 이후에 나한테는 이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현병이 뭔지 조울증이 뭔지를 내가 공부해서 알아야지 되겠다. 공부해서 알아야지만 내가 이것이 다시 재발한다는 건제 표현에 따르면 다시 악순환이 진행이 돼서 그래서 적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자신을 괴롭히고 타인을 괴롭히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문제가 진행되는 그걸 막아야 된다. 재발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한 단순히 재발하는 걸 막는 차원이 아니라 제 하는 이야기에서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조현 특질이 어떤 거고, 조울 특질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그렇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것이 잘 기능하겠는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했을 때 이것이 잘 기능하겠는가? 내가 나의 하루 생활을 어떻게 조직화할 때 이것이 나의 이런 특성이 잘 기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검토해서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기질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선순환으로 이렇게 풀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고통스럽지만, 현재로서 이렇게 병이 발병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고통스럽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남들보다 열등한 게 아니고, 이것은 남들과는 다른 특성인데, 조현이다, 조울이다, 남들과는 다른 특성인데, 이 남들과 다른 특성에는 엄청난 좋은 게그 속에 숨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엄청난 좋은 것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을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니고 있는 이 좋은 강점이 잘 발휘가 될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강점은 발휘를 못 시키고 계속해서 엉뚱하게 계속해서 고생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자기 탐구를, 자기 연구를,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 연구,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신이 병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여러 모습들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아무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베데레 집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당사자 연구로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깊이 연구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것을 당사자 연구로 하는데, 아무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지 된다. 잘 알아야 된다. 특히나 이것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고 좋은 관점에서 잘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의사들이나 기존의 우리가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그 출발 자체가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병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강점으로 발휘될 때가 있고 단점으로 발휘될 때가 있는데, 강점으로 발휘될 때에 대한 연구는 애초에 안 하고, 단점으로 발휘되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 이것을 병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조현 특질이나 조울 특질 자체가 마치 조현병을 지닌 사람이나 조울증을 지닌 사람 자체가 뭔가 대단히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이런 종류의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가 보니까 잘못된 경우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현병, 조울증을 두고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책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다이 시각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 시각을 지닌 사람들만이 조현병, 조울증을 연구하고 이 환자들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뭐 책을 쓰고 유튜브에 방송을 하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현 시점만 놓고 보면 잘못된 거죠. 현재 이 악순환 상태, 악순환이 심각하게 진행된 이 상태만 놓고 보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이렇게 온당한 시각으로 보자면 이것은 선순환으로 가서 잘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악순환으로 가서 잘못된 것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서 잘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이 악순환으로 와서 잘못된 쪽에 지금 이 현상, 지금 이렇게 해서 많이 뭔가 잘못된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서로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이 왜 되었느냐. 이거를 잘 탐구해서 지금 어떻게든 이 악순환을 멈추고, 그 다음에 선순환으로 돌려서 이 특기를 없애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 선순환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걸 국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병이라고만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서 강점으로 발휘를 어떻게 하면 이 차관 자체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병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약, 병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강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 해서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발휘되게 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자꾸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선물이다, 축복이다, 강점이다. 하늘이 나한테 주신, 남한테는 주지 않고 나한테만 부여해 주신, 나를 특별히 은총하사, 나한테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에만이 내가 이것이 어떻게 강점으로,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갈지를 내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선물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강점으로 가게 하는 데 생각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조울증이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축복이다, 강점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병을, 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무너졌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일어서는, 무너진 채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시 일어선 사람들, 이 병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그래서 뭐 10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20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30년 만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조현병 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조현병 때문에 고생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울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이 내 자녀가 조현병 조울증이어서 그 고통을 겪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감사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들 자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 병을 통해서 이 병 과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이 병과 함께 더불어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이병 속에 좋은 점이 많이 있다, 단지 안 좋은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조울증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한 지가 시간이 좀 돼서 한 5분, 10분 쉬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10분 쉬겠습니다.